여기는 아직 양귀비 꽃들이 빨갛게 피어져 있고, 여기는 훨씬 더 양귀비 꽃들이 많이 피어 있어요. 지금 이런 길이 있고 등선을 따라 가지고 여기 보면 양귀비 꽃들이 많이 보이죠. 아, 빨갛게 지금 여기만 좀 모여 있네. 저기 멀리 구름을 따라 가지고 과수원 같아요. 과수원. 제가 지도에서 봤던 경치가 정말 좋을, 끝내줄 만한 그런 땅 위치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데, 대부분 보니까 지대가 너무 높아서 그런지 차가 접근할 수가 없어요. 차가 여기도 사람은 사는데 보시는 것처럼 차 오르기는 좀 힘든 땅이라서 길 찾기가 너무 힘든데, 대충 이쪽으로 가다 보면은 그 제가 기대하는 그 전망을 가진 넓은 땅이 나오지 않을까 찾아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바로 이건데, 이거. 우와, 제가 이걸 찾고 있었어요. 이거를 끝내준다. 땅이 없네. 여기는 바로 절벽이라서. 아, 멋있다. 아, 전망은 찾았어요. 전망. 내가 원하던 전망은 이런 거였는데, 여기는 집 지을 땅이 없네요. 바로 절벽에 붙어 있어가지고. 아, 이 뒤쪽으로 지금 고급 저택들이, 빌라들이 들어와 있는 게 보이고. 건물을 지을 만한 땅은 없지만, 이 동네에서 괜찮은 땅을 하나 찾았는데, 지금 과수원으로 서는 땅 같아요. 이 위쪽 언덕 위로 올라가면 지금 여기가 도로가 생길, 지금 공사하고 있으니까 금방 도로가 생기지 않을까. 여기 올라가서 한번 내려다보면 좀 더 잘 보이지 않을까. 이 언덕 위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언덕 위에 지금 아무것도 안 하니까 여기에 뭔가 좀 재밌는 아이디어를 넣어가지고 뭘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아, 전망이 끝내줍니다. 당장 뭐 할 건 아닌데, 시간 있을 때 이렇게 한 번씩 와서 둘러도 보고, 새로운 도로도 생기는 것도 파악이 됐으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지 않겠나. 아, 힘들어. 저기도 막 펜스 쳐놓고 막 짓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도로가 이쪽으로 해서 쭉 해서 어디지? 아까 수콕, 수콕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지금 뚫리고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넓은 땅이 경사지에 아주 이쁘게 잘 되어 있는데, 땅이 가진 에너지가 좋으니까 뭘 해도 여기는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게다가 도로도 생길 거고.